어제부터 동해에선 미 항공모함 3척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의 초강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미 항모 3척이 동시에 왔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 항모 3척의 합동 훈련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이고 그리고 동해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울릉도 남쪽 해상에 집결한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 그리고 레이건함에는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되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항모전단 3개의 가치는 45조 원 안팎으로 우리나라 국방비 올해 국방비보다도 많습니다. 북한 핵심 전력의 초토화를 가정한 훈련은 우리 해군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 차원을 넘어서 여차하면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있다는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이런 발언의 발단은 북한이 먼저 그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전쟁 미치광이다, 그리고 늑다리다 이렇게 원색적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김정은에 대해서 키 작은 뚱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서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의 분위기를 하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좀 최근에도 달라진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두세 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서로 대화할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인도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 수도 뉴델리가 일주일째 그야말로 최악의 스모그로 뒤덮였다면서요. 네, 인도는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그 4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탓에 일주일째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짙은 스모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부 항공이 운항을 일시 중단했고 시내 6천여 개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이 대책이었던 차량 홀짝제도 시행하지 못해 인도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인 파키스탄 중동부 지역도 최근 짙은 스모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소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